주택의 서윤정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6.17 대책의 보완으로 당정이 협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의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 평가합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 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 최고 세율 3.2%보다 약 2배 늘렸습니다. 양도소득 세율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 현행 40%이지요. 70%로 상향하고 2년 미만은 60%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규제 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 폭탄이나 벌금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 주거 안정에 매진해 주십시오.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온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전남 고흥의 한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둘은 모두 진화됐다고 하지만 다수의 환자가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화재 진압에 필수인 스프링클러가 이 병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되어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해 화재 예방 숙박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2022년 8월까지 주어진 유예기간으로 지금껏 설치가 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안전 강화 과정의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 당국도 화재 원인에서부터 법적 기준 준수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함께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